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대응해볼 만한 그러한 종목들 각각 한 종목씩 들고 오셨는데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HM안도입니다. 아직도 시장을 보면서 무거운 종목이어야 된다. 우량한 종목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요즘 거의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미국 시장 본데 아주 그냥 재미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변동성도 크고요. 거의 뭐 롱스톤과 쇼충이들의 싸움이 엄청납니다. 게시판에서 서로 비난하고 막 볼만합니다. 영어로 쓰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막 이제 숏과 롱끼리 막 싸우잖아요. 근데 해외 버전으로 들어가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영어로 싸워요. 아랍어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혼조인데, 물론 시장이 여기서 안전자산 오히려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발생하면서 SVB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이제 안전자산으로 국채로 매수세가 몰려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오히려 은행의 자본이 조금 더 탄신해질 수 있는, SVB가 파산한 이후에 큰 거는 어쨌든 간 그 국채 금리가 하락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한 부분 때문이니까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CS,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재무제표상의 문제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리스크가 끝났냐라고 하면은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언제든지 지금 올라갈 여력도 있어야 되지만 안 좋았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종목들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HM안도를 가져갔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동, 조향, 현과 장비 등 자동차 부품들을 하고 있는 회사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가 경비나 주차, 로봇들도 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로도 볼 수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현재 이 종목도 현대차처럼 많이 쐈다가 지금 조정 구간인데, 현대차는 지금 조정하는 폭이 계속 줄어들고 저점이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고점은 내려가고 있지만 저점은 지금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삼각수렴하는 형태에 와 있는 구간이다. 여기서 만약에 삼각수렴하는 형태에서 한번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해준다면은 상승 추세로 추세 전환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측면을 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HM안도 말씀을 드리고, 현재 45,900원이라는 전자 가격 정도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46,000원 이하면은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여기서 반등을 해서 전에 올라갔을 때 지지를 줬던 그 자리들, 매물이 있는 그 자리들을 일단 저항선으로 놓고 1차 목표가 6만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가 4만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은요, HM안도입니다.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도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저는 이제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도체 이슈 들으면서 제주 반도체도 좋지만 또 주쌤이 가지고 오는 반도체 종목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버브 반도체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정과 전기 제품 등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그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인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설계를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냉장고와 전기밥솥, TV 이런 가전제품들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두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밥맛 조절부터 시작해서 온도 조절, 뭐 TV 영상 녹화 이런 이제 특수한 기능에 이르기까지 전자제품의 다양한 특성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칩 안에 특정 목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식을 해서 여러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는 그런 원리의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초전력 이런 MCU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도 좀 안성맞춤인 그런 이제 기업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들 자체가 또 AI 반도체에도 포함이 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챗GPT도 굉장히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AI 관련된 이슈와 함께 반도체 이슈까지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버브 반도체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2월 달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한번 붙어주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제주 반도체 움직임 들어올 때랑 비슷한 모습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다시 지지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흐름을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구간에서 사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월봉상 움직임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릴까 하는데 월봉상 120월성 구간대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추세상으로 지금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구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구간은 8,500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11,000원 구간대 돌파하면은 저는 상방으로 추세 전환한다고 보고 있어서 11,000원 돌파 시 13,000원을 오히려 1차 목표 주가로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